하시네요.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는 팀 본딩 그거 해가지고 저희 이제 1박 2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. 볼링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드레스 코드 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우가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 코치님도 이제 군복 이제 안 입으시지 좀 오래됐으니까 요새 군복이 없어가지고 진우 거를 빌렸어요. 제가 아이디어 냈는데 또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유행이잖아요. 수건이 그거는 원준이 형이 아이디어 팔투시를 시켰어요. 문신 팔투시를 시켰는데 안 온 거예요. 수성으로 다 그려가지고 예진한테 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. 일찍 왔네. 너무 일찍 왔다며. 많이 일찍 왔죠. 안양은 이렇게 일찍 안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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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야죠. 안양은 거의 막 한 3분 땡겨놓고. 아니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네. 사우디아라비아 하얀색 옷 그건데 이틀 전에 시켰는데 쿠팡으로 안 오더라고. 진규 형인가? 급하게 그냥 수영복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꼴등했어요. 아 원래 꼴찌 할 건 아닌데. 좀 잘 신 거 올려주지 또 아니 아 그러면 그 왔으면은 누굴 밑으로 예상했나? 아 그 바나나보단 낫지 이거. 그건 아닌 거 같아. 희두 형은 진짜 못 치는 거 같아요. 딱 한 명 떠오르네. 또랑이도 아 사실 저는 별로 안 느낄 것 같았고 종훈이랑 윤석이랑 민재가 하면 어떨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제가 망가지는 거 감수하고 이제 애들 이제 웃기게 해주려고 한 거죠. 다 컨셉이랑 다 잡은 거예요. 시술까지 잡고 그랬어요. 테일이 중요하다. 아 뭐 그건 아닌데 볼링 같은 거는 많이 쳤잖아요 어렸을 때는. 근데 애들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애들 다 친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백도 막 나울랑말랑해. 네, 애들 진짜 못 쳐요. 야 현승아 우리 나리타가? 아니 아니 삿포로 오른쪽 밑에 두 번째. 아 맞다 삿포로 맞지? 야 건우야 어디야? 뭐 원래 아슬아슬하게 웃잖아. 일찍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말이 안 돼. 아니 뭐 평소에도 있는 일이니까. 아이고 아유 진우 형이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해야죠. 네. 점핑했어요. 아 효석이가 아직 그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사계랑 사계 있어요. 베레모까지 쓰여주고 잘 어울리던데요. 범석이 곧 가야 되잖아. 아, 곧 가야지. 앞에 가면 말아. 아 난 안 보여 앞이. 아. 형이 말해줘야 도와줘야지. 아, 도와줄게 도와줄게. 제가 원래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TA 때 많이 바뀌었어요. TA 항공 처음 타봐가지고 기대가 됩니다. 저 일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TA 많이 탔거든요. 되게 친절하시고 TA 항공 많이 타세요. 오늘 뭐 하냐? 환영식 한번 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가볍다. 지갑이 하면 10만 원 내야 될 것 같아요. 마음이 뭐... 올해 처음. 원래 1년에 한 번,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첫 원정 좋은 결과 가지고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꼭 6점 따내고 오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꼭 2연승 하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! 잘 다녀오겠습니다. 티웨이요? 티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안 늦도록 하겠습니다.